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오리입니다. 일단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까먹지 않았지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부담놀이! 난 이번 주말에 를 할 것이다. 과란의 센스 있고 재미있는 답변을 남겨주세요. 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정론가 배운 한번 벗고 두번 벗고 자꾸만 벗고 싶니 거쳐 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재미난 가자보기, 이 순진한 가자보기들을 이리온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와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어떤 시리즈냐? 바로 원피스 콜로세움 피규어 시리즈입니다. 어머, 원피스 피규어래? 맞습니다, 여러분들. 원피스 좋아하시죠? 그 원피스 보면은 그 시리즈 중에 콜로세움 편이라고 있습니다. 그 루피 형인 에이스의 양말의 양말의 열매 본다! 악마의 열매인 그 치글치글 아니고 이글이글 열매, 이글이글 열매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그런 편인데요. 그 콜로세움 편의 캐릭터들이 요 안에 기동창에 꾹꾹 숨어라 숨어져 있습니다. 요 안에는 총 6가지의 원피스 캐릭터들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6개 해가지고 21,000원, 고로 개당 한 3,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겁나 껌값이네. 껌값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피스 피규어이기 때문에 3,500원이면 뭐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 이 캡슐을 사부작 까가지고 어떤 원피스 캐릭터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까져보도록 하죠. 후비후비후비고! 자, 첫 번째 캡슐 원피스 피규어 어떤 게 나올지 개봉박 뚝! 오, 여자... 이야, 첫 번째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콜로세움 편에 이런 캐릭터가 나오나요? 아무튼 이렇게 여자 피규어가 나왔는데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괜중괜중하네요. 근데 제가 원피스 그 캐릭터 이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근데 너무너무 귀엽다. 그쵸, 여러분들. 이 캐릭터가 누군지 몰라도 상당히 이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눈 퀄리티를 보시면 눈이 그냥 만화 그리듯이 아주 잘 그려나고요. 그 다음에 머리 색깔의 노란색, 그냥 단무지 색깔로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 손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날카롭고 단단해 보이는 말랑말랑거리는 소세지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손에는 너 되게 작다, 아니면은 뭘 잡는 듯한 그런 손짓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흰색 옷을 입고 있고 바지는 빨간색, 신발은 까만색,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망토도 아주 이쁘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핸드폰 고리가 달려가지고 핸드폰에다 달아도 되고, 아니면 열쇠 고리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이걸 빼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피규어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 괜춘괜춘한 피규어네요. 아무튼 이거 아시는 분들 캐릭터 이름 좀 댓글에다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쁘장한 여자 피규어로 시작되네요. 내가 아침에 똥을 쌌는데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알아? 바로 요만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똥을 쌌... 들어가. 자, 두 번째 원피스 캡슐 캠봉박 뚱! 뭐야, 양아씨? 자, 두 번째는 민철이입니다. 아, 저 이 캐릭터 압니다, 여러분들. 그 콜로세움 편에서 이렇게 되게 나쁘게 생겼잖아요. 되게 못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스냅백 해적단 아닌데 밀짚모자 해적단, 거기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착한 놈입니다. 이 친구가 그 밀짚모자 해적단을 막 도와주죠. 아무튼 머리 색깔은 이렇게 시금치 색깔로 되어 있고요. 눈은 다크서클이 예술이래요. 아니면 아이라인, 둘 중에 하나겠고요. 눈동자는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굉장히 살팽이처럼 생겼네요. 뾰족뾰족하니 입이 좀 극혐이네요. 그리고 포즈는 굉장히 거만해 보입니다. 이렇게 팔짱도 끼고 이렇게 다리도 한번 꿰가지고 상당히 건방져 보이고요. 그리고 옷은 이렇게 롱코트를 입고 있네요. 이 친구도 퀄리티 좋다, 그쵸, 여러분들? 입 퀄리티만 살짝 좀 삐져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퀄리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괜춘괜춘한 두 번째 피규어라고요. 시금치 맛없어! 들어가. 자, 그 다음 세 번째 캡슐, 빨간 캡슐 개봉박! 뭐야, 목각 인형. 자, 두 번째는 목각 인형입니다. 아, 이 캐릭터도 알고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콜로세움 편에서 그 목각 인형으로 나오죠. 그 도플라 민공과 그 도플라 망공과 그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 목각 인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사람인데 이렇게 인형으로 변신된 거지.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얼굴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딱 봐도 그냥 장난감. 뒤에 이렇게 태엽도 달렸습니다. 태엽이 은색깔로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달려있네요. 그리고 다리가 한 장이 없어.
슬퍼. 그래도 한쪽 다리에는 이렇게 스케이트 보드를 따고 있네요. 이걸로다가 그냥 쌩쌩쌩 달리는 거죠. 그리고 어깨에는 이렇게 총을, 은색깔 총을 이렇게 견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까무잡잡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SOL, 솔이라고 적혀있네요. 솔. 뭐 솔져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얼굴이 상당히 깜찍합니다. 코수염도 너무 깜찍하고 볼에 이거 연지곤지 찍은 거 너무 귀엽다. 근데 조금 다리가 슬퍼. 뭐 불량품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원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피규어는 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뒤에 태엽이 있는데 태엽이 실제로 감기입니다. 이 감아주면 거짓말이고요. 도레미파솔. 자, 네 번째 캡슐 개봉받 뚝. 자, 네 번째는 이 친구도 누군지 모르겠고요. 얘는 또 누구야? 얘가 도플라밍고인가요, 여러분들? 눈썹은 약간 도플라밍고 같은데 얘가 도플라밍고인지는 잘 모르게 돼요. 아무튼 되게 험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상처 보시나요, 여러분들? 꿰맨 자국 X자로다가 이렇게 눈 옆을 그냥 꿰매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씹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혓바닥을 씹었네요. 그리고 선글라스 프린팅이 별로입니다, 여러분들. 선글라스 프린팅이 이렇게 삐져나가지고 극혐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몸에 무슨 문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약간 해골 문양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얘 해적단의 그 모양 같은데 아무튼 가슴팍에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도 상당히 두껍두껍합니다. 그리고 까만색 옷을 이렇게 입고 있고요. 오, 얘는 진짜 궁금하다. 얘 진짜 댓글로다가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꼭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네 번째는 이거 잘 모르는 거 이렇게 피규어 나왔고요. 자, 다섯 번째 캡슐 개봉 박두. 이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레베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이런 게 나와야지. 와, 이렇게 레베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캐릭터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무튼 뭐 착한 여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투구를 보시면 금색깔로 되어 있는데 빛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금색이 아주 24K 그냥 순금입니다. 반짝반짝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눈 프린팅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괄키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옷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렇게 손에는 아주 귀요미 소세지 칼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색깔 빵패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민트색으로 아니면 초록색으로다가 이렇게 망토를 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금색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와, 이거는 약간 소유욕이 좀 불타오르는데요. 이쁘다. 아무튼 이렇게 금색으로다가 치장된 고급진 레베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베카 아버님. 저 레베카와 결혼하고 싶은데요. 자, 대망의 여섯 번째 캡슐 개봉박 뚝. 야, 루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섯 번째는 루피입니다. 야, 그래, 이렇게 주인공이 등장해줘야지. 이 친구는 루피 아시죠, 여러분들? 콜로세움 편에서 그 자기 형인 그 이글이글 타글타글 열매를 받으려고 분장을 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친구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해서 참가하더라? 루스인가? 아무튼 루스인가 뭔가 그걸로다가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가지고 자기가 루피인 걸 안 밝히고 참가하지요. 근데 이 친구도 이렇게 금색깔 투구를 이렇게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에는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망토도 끼고 있고 뒤에는 밀짚모자가 이렇게 있는데 밀짚모자가 이렇게 까맣게 칠해놨네요. 눈은 역시 루피의 눈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글이글 열매를 내가 차지하겠다. 딱 이런 포즈인 것 같습니다. 오, 괜찮아 피규어다. 저런 것들도 퀄리티 좋긴 했지만 이 친구가 제일 조금 갖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가 막힌 루시 루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키캣? 이거 진짜 맛있는데 네, 이거 아주 꿀맛입니다. 살짝 찌끈해가지고.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원피스 콜로세움 시리즈 아주 야물딱지게 뽑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소유욕 불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고퀄리티에 아주 퀄리티 좋은 피규어들이 6개나 들어있었네요. 아무튼 이거 뽑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뽑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 끝!